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꾼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 노량진에는 해산물의 다양성이 어마무시합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수요일이 되었으니 백대표와 함께 시장 구경 가셔야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이쯤 해서 나도 백대표 구독받아줘. 자, 오늘도 새벽 3시가 되어서 갑각류 경매장에는 꽃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느 정도 꽃게가 올라왔는데요. 노량진에는 대체적으로 해안과 군산 쪽에서 꽃게가 많이 올라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꽃게 경매장 분위기가 살짝 달라졌습니다. 자, 입하 현황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면 암수의 표시가 있잖아요. 이게 꽃게 암수 물량입니다. 수꽃게는 1.2톤이 들어왔고요. 암꽃게는 3톤이 들어왔습니다. 암꽃게 물량이 많아졌다는 거는 그만큼 암꽃게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쏘츠 영상으로 암꽃게 수유를 보여드렸는데요. 알이 많이 차고 살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암꽃게가 대세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꽃게 가격 정보는 163번 중도메인 사모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 꽃게 어떻게 해요? 오늘 암깨는 한 35,000원대 대짝, 수깨가 35,000원, 암깨는 A급이 지금 한 26,000원 나갔어요, 경매가. 그리고 대짜들이? 그리고 대짜도 개발이 안 잘라진 거, 찌개다리 안 잘라진 거는 한 15,000원, 16,000원대. 그렇게 나갔습니다. 중짜는요? 수깨 중짜? 수깨 중짜가 지금 3만원 나갔습니다. 3만원? 네, 수깨는 아주 비쌉니다. 소짜도 지금 22,000원, 2만원까지 나갔습니다. 왜 저기 보면은 수깨 이래놓고 되게 싸게 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어떤 거예요? 사계 물개. 물개? 네, 물개라고 따로 선호한데 요즘에 지금 수개 물량이 적고 암개가 좀 많아지고. 근데 앞으로 좀 알이 많이 들어서 이제 암개가 이제 바꿔질 것 같은 시즌. 알이 충분히 들었어요? 네, 알이 한 80%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암개를 위주로 해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모님이 말씀해주신 가격은 A급 위주인 가격이에요. 사실이 그닥 안 좋은 녀석들은 상대적으로 훨씬 저렴한 가격에 유통이 됩니다. 구매 시장에서는 꽃게를 5kg 단위로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경매가에 킬로당 2,000원, 3,000원 정도 붙어서 판매를 하세요. 갑각류 경매장 쪽으로 오시면 판매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경매장 한번 와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파 현황입니다. 가짓수가 많죠. 레드 킹크랩도 꽤 보이고요. 블루 킹크랩도 꽤 보이고 브라운 킹크랩도 보입니다. 대게도 꽤 많이 들어왔고요. 러시아산 홍게까지 보이네요. 자, 그럼 경매 모습 보시면서 대게 킹크랩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경매가 된 녀석들은 러시아산 레드 킹크랩입니다. 낙찰 고가는 키로당 45,000원이었는데요. 사이즈는 살짝 작았고요. 살수율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 70%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녀석들이었습니다. A- 정도 되는 녀석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리가 하나씩 떨어진 절지 레드 킹크랩 같은 경우는 키로당 4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자, 또 다른 타임의 레드 킹크랩 절지들입니다. 제가 만져봤더니 이 전타임보다는 살수율이 조금 괜찮았어요. 그래서 경매 모습을 지켜보니 아니나 다를까 이 전타임의 노절지 레드킹크랩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확실히 살수율 좋은 녀석들은 다리가 하나 없더라도 가격이 괜찮아요. 확실히 물량이 많고 다양하게 나오다 보니까 다양한 가격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눌러보고 좀 신경을 써서 구매를 해야 돼요. 이번 타임 같은 경우는 또 일절지가 키로당 4만원에 낙찰되잖아요. 요런 시기에 눈탱이 맞기가 좋으니까 좀 수고스러움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자, 이 녀석들은 오늘 나온 러시아산 블루킹크랩입니다. 레드보다는 껍질이 두껍기 때문에 살수율을 판단하기가 일반인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는 킹크랩입니다. 자, 오늘 러시아산 블루킹크랩 낙찰구가는 키로당 53,000원입니다. 오늘 중도메인 사장님들 평을 듣자면 살수율
물질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대체적으로 레드보다는 블루가 좋더라 이런 평들이 많았습니다. 활성도도 확실히 레드보다 블루가 좋았고요. 다른 타임의 블루 킹크랩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전 타임보다 훨씬 컸는데 가격은 더 저렴하게 낙찰이 됐어요. 요거는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녀석들은 한 마리가 3kg가 넘어가는 녀석들인데 대체적으로 소비자가 원하는 사이즈는 2.5kg에서 3kg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그래서 작은 거보다 큰 녀석이 저렴하게 낙찰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블루 킹크랩 같은 경우는 키로당 한 6만원에서 6만5천원 사이에 소매점에서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이런 녀석들 도매시장에서 구매를 하자면 소매보다는 조금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겠죠. 키로당 55,000원에서 한 6만원 선까지 구매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브라운 킹크랩도 나왔어요. 요거 재밌습니다. 자, 이 녀석들 낙찰가가 까무라지는 가격입니다. 키로당 15,5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이것도 낙찰 고가고요. 뒤쪽으로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져서 키로당 13,000원에도 낙찰이 됐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살수율이겠죠. 한 달 좀 넘게 전부터 노량진에 나오는 브라운 킹크랩이 살수율이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구에 살수율이 좋은 녀석도 있고 아주 매우 안 좋은 녀석들도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저렴한데요. 잘 고른다면야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들이지만 잘못하면 쓰레기 봉투 값이 더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꼭 염두에 두시고 브라운 킹크랩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킹크랩은 브라운 킹크랩, 블루 킹크랩, 레드 킹크랩, 하나사키 킹크랩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 나오는 시기가 조금씩은 달라요. 근데 같이 레드 킹크랩, 브라운 킹크랩, 블루 킹크랩이 한꺼번에 나오는 날은 1년 중에 며칠 안 됩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선택지가 넓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가격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렴하게 느껴지시지 않나요? 벌써 10월이에요. 연말이 다가오고 있어요. 11월부터는 슬금슬금 킹크랩 가격이 올라가고 11월 중순만 돼도 A급 킹크랩들은 키로당 10만원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금 이 시기에 킹크랩, 레드나 블루 저렴하게 드셔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들은 러시아산 마가단 대게입니다. 경매 가격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녀석들 키로당 53,000원에 낙찰이 됐어요. 야, 킹크랩 가격이랑 비슷해요. 가격이 비슷하다면 왜 대게 먹어요? 킹크랩 먹어야지. 물론 이 녀석들은 아주 상태가 좋고 살수율이 좋은 특 A급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저는 같은 가격이라면 킹크랩 먹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녀석들 소매에서 사려면 키로당 65,000원은 줘야 돼요. 자, 오늘 같은 날은 물량이 많기 때문에 B급의 녀석들도 있어요.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녀석들이죠. 다리가 다 달린 녀석들은 키로당 35,500원, 다리가 하나씩 떨어진 녀석들은 키로당 25,000원, 다리가 두 개씩 떨어진 녀석들은 키로당 20,000원 정도에 낙찰이 됐습니다. 근데 얘네들은 또 동사알린 대게예요. 마가단 대게보다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대게죠. 제가 감히 말씀드리자면 이런 가성비적인 절지 대게를 드실 게 아니고 A급 대게를 드시자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킹크랩 드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추라주 사장님께서 저번 주가 마지막 홍게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수입이 또 됐을까요? 오늘 홍게가 또 나왔습니다. 금요일에도 홍게가 또 나온다고 합니다. 상태 좋아요. 사이즈도 좋고 살수율도 좋고 활성도도 좋은 녀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더 좋아요. 낙찰 고가가 키로당 22,000원이에요. 그리고 다리가 하나 두 개씩 떨어진 절지 홍게 같은 경우는 키로당 17,000원, 18,000원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러시아산 홍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A급은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녀석들 소매점에서 키로당 3만원 언저리에서 구매가 가능하겠네요. 자, 제가 좋아하는 손선장 점포로 왔습니다. 점포를 5개를 통합해서 운영하는 점포예요. 노량진 소매점포 중에서 매출이 손가락 안에 꼽히는 점포예요. 동사알린 대게가 보입니다. 그리고 블루 킹크랩도 보이고요. 아참, 잘 안 보이시죠? 제가 노출 설정을 잘못해서 조금 허옇게 나오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블루 킹크랩 같은 경우는 키로당 5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 동사알린 대게 같은 경우는 A급이 키로당 48,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오늘 경매가
들으셨죠? 요 물량은 오늘 받은 경매 물량은 아니고 어제 받은 녀석들인데 오늘 경매가에 비하면 아주 가격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포장을 해가시는 분들은 손선장은 이렇게 손질을 무료로 해드려요. 다른 데는 다 돈 받습니다. A급 킹크랩 대개가 필요하시다면 소매 점포인 손선장으로 한번 가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점포로 한번 훑어봤는데요. 레드 킹크랩, 블루 킹크랩이 가격이 비슷했어요. 키로당 55,000원에서 키로당 60,000원까지 판매되는 점포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리고 대게 같은 경우는 선택지가 조금 넓었는데요. 키로당 50,000원부터 키로당 60,000원까지 판매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갑각류는 요 정도 하는 걸로 하고요. 맛있는 화로횟감들 보러 가시죠. 자, 화로 경매장입니다. 딱 하니 보이는 게 방어가 많이 보입니다. 자, 저번 주에 자연산 방어가 많이 들어왔죠. 지금 보시는 거는 일본산 방어인데 가격이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그럼 화로 점포들 다녀보면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자동문이 딱 열리면 보이는 점포가 서울수산이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는 A급 화로들을 낮 시간에 오셔도 도매 시세로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자, 이것도 노출이 조금 잘못돼서 허옇게 나온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먼저 알려주시는 게 제빵어입니다. 근데 사이즈가 좀 작죠? 근데 저 녀석 국내산 양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드디어 제빵어가 양식이 된다고 하네요. 이 녀석들은 축양 아니고요. 알에서 부화시켜서 이렇게 키워놓은 거라고 해요. 사장님 말씀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키로당 15,000원으로 가격이 아주 저렴해요. 근데 사이즈가 좀 작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참돔 같은 경우는 국내산 양식도 있고요. 일본산 양식도 있었는데요. 국내산 양식은 한 1.5kg 정도 나간다고 하는데 키로당 16,000원이고요. 일본산은 2.5kg 이상이 키로당 25,000원이라고 합니다. 희한한 게 국내산 양식은 시꼼해요. 얼핏 보면 감성돔 같아요. 국내산 양식과 일본산 양식이 색깔로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속을 일은 없을 것 같네요. 요즘은 또 괜찮은 것 같죠? 흑잠질 전갱이 지나갑니다. 요새 가격 미쳤죠? 키로당 47,000원이고요. 국내산 양식 능성어입니다. 키로당 46,000원인데 아 비싸요. 요새 시세가 이래요. A급인 이유도 있고요. 자, 일본산 방어 큼직한 녀석이 보이고 있네요. 지금 보시고 계신 일본산 방어는 7kg짜리라고 해요. 키로당 28,000원인데 요 녀석들은 소분해서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터봇이라고 많이 부르는 대문짝 넙지가 오늘 노량진에 꽤 들어왔어요. 사이즈가 이렇게 큰 녀석은 키로당 35,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저거보다 다소 작은 사이즈의 대문짝 넙지는 키로당 33,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쫄깃탱글 꼬돌한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요 터봇 강력 추천드릴 수 있는 녀석이고요. 자, 자연산 북바리를 보여주십니다. 한 마리가 한 2kg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키로당 165,000원이라고 하네요. 가격 후덜덜하죠. 자, 일본산 양식 돌돔입니다. 요 녀석들은 사이즈마다 가격이 조금 다른데요. 한 800g 이상 정도 되는 녀석들은 키로당 85,000원, 1kg 이상 나가는 녀석들은 키로당 11만원에 파신다고 합니다. 자, 서울수산은 매주 한두 가지씩 모듬회를 할인해드리죠. 요번주는 스페셜 모듬회 A를 20%씩 할인을 해드리고 나머지 모듬에는 10%씩 할인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아, 이거는 사이즈별 무게 중량이고요. 아, 근데 왜 다른 점포들은 이거 소중대 뭐 특대 이거 중량을 표기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스페셜 모듬의 20% 할인은 서울수산이 운영하는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할인을 해드리는 겁니다. 단톡방 들어가셔서 예약하시면 20% 할인 받고 온누리 상품권까지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거죠.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도매시장 시우기둥 앞에 있는 대지수산입니다. 대지수산도 사이즈 좋은 북바리를 갖다 놓으셨네요. 근데 이 녀석들은 A급이 아니에요. 딱 봐도 오늘 내일 하죠. 가격은 키로당 10만원으로 상대적으로 저렴해 보입니다. 요런 건 어디까지나 가성비로 접근하시고요. 자, 진오레미도 같이 보이죠. 진오레미는 지금 한창 맛있는 제철입니다. 11월 12월이 산란기이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맛있는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진오레미는 키로당 3만원인데요 가급적이면 큰 걸 고르세요. 자, 일본산 참돔 멱을 따고 있죠. 돼지수산은 대체적으로 경매를 받으면 이렇게 바로바로 찍어버려요. 오늘 이 녀석들은 키로당 18,000원인데요 아주 좋은 가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이즈가 크잖아요. 자, 그리고 째깨니 자연산 감성돔도 보였습니다. 이게 한 마리가 1kg가 채 안 돼요. 키로당 15,000원인데
가성비적으로 좋은 녀석들이죠. 자연산 광어, 자연산 참돔, 자연산 감생이 요새 좋습니다. 이 녀석들은 사이즈가 작으니까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고요. 자, 이 녀석들은 일본산 양식 방어입니다. 저번 주보다 사이즈는 커지고요. 가격은 내려왔네요. 오늘 키로당 22,000원인데요. 가격 확실히 좋아졌어요. 키로당 한 6,7,000원 정도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일본산 방어는 2만원 초반대에서 유통이 돼야 돼요. 그게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들린 것은 C5기동 앞에 있는 오복상회예요. 얼음돔이 보입니다.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니에요. 한 1kg 나올 것 같은데 키로당 17,000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참돔, 감성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얼음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옆쪽으로는 대문짝넙치, 찰광어, 터보 이렇게 불리는 녀석이 있어요. 오복상회는 이 대문짝넙치를 키로당 3만원씩에 판매를 하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산 대왕자바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 33,000원이고요. 그 옆쪽으로 자연산 쥐치가 보입니다. 말쥐치죠? 근데 오늘 가격 왜 이래요? 이 녀석 키로당 35,000원씩이래요. 말쥐치가 이렇게 비쌀 이유가 있나? 개인적으로 돈 주고 안 사먹는 회 중에 하나가 이 말쥐치거든요. 키로당 15,000원 정도면 사먹을 의향이 있는데 키로당 35,000원이면 저는 절대 안 먹을 겁니다. 간의 맛이 아주 좋은 녀석인데요. 간의 맛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복상에도 단톡방을 이용해서 예약도 받고 있고요. 맛있는 횟감활어들 시세 정보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복상의 단톡방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자, 이곳은 비오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이에요. 맛있는 횟감활어를 전문으로 판매하는 점포죠. 중국산 감성도 야 1kg 좀 안 나올 것 같기도 이렇게 넘는 거 있을 거예요. 가격은 28,000원. 28,000원. 얼음돔 한 마리 대짜 한 2.8kg 나옵니다. 키로에 25,000원. 그 다음에 히라석 부시리는 키로에 1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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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는 비싸게 나왔어요. 키로에 3만원 나왔어요. 키로에 3만원. 예. 네, 2kg 돔이 지금 키로에 19,000원. 2kg에 19,000원. 키로에 19,000원. 그 다음에 자바리, 대왕 자바리 키로에 지금 35,000원. 제주광어 2kg짜리는 키로에 지금 27,000원. 27,000원. 2.5 이상은 키로에 29,000원입니다. 정성원도 빼놔. 그 다음에 3kg짜리 대돔이 키로에 21,000원. 자, 그 다음에 농어, 중국산 양식 농어 키로에 25,000원. 그 다음에 완도광어, 완도광어 이제 난리집니다. 난리. 2kg짜리 키로에 29,000원. 2.5kg 넘어가면 키로에 31,000원입니다. 일산 양식 방어. 어이샤 키로에 25,000원. 몇 키로 나와요? 4키로, 3키로 후반. 3.8. 그 다음에 참숭어 큰 대짜 키로에 11,000원입니다. 11,000원. 한길통상도 단톡방을 운영하면서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한길통상 단톡방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어요. 자, 이렇게 오늘 노량진 수산시장 갑각류 경매장과 8회감 취급하는 점포들을 다녀봤습니다. 확실히 가짓수가 많아지고 선택지가 넓어졌어요. 자, 이번주는 노량진 수산시장 한번 오셔가지고 맛있는 해산물들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선호도매 쪽 영상들 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빠이빠이. 이쯤에서 나도 백대표 구독 박아줘.